김기욱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 조선 국권이 이제 일본에게 야금야금 강탈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1910년에 경술국치로 이제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는 이런 식민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자, 그 식민지가 되었던 1910년대부터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는 1945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어떠한 수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각축을 벌이던 그런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혼자서 조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닿게 되었었죠. 하지만 이런 일본은 이 기회를 정확히 이제 포착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동함을 얻기 위해서 남하정책을 차츰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조선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에게는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데가 우리 한반도였고,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베리아 같이 추운 지역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조금은 이제 얼지 않은 항구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바로 우리 한반도 조선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일본은 각축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마산과 목포에 대한 이 조차를 1899년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일본이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겠죠. 결국은 이 일본의 방해로 자, 이런 마산과 목포의 조차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제1차 영일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이건 바로 러시아가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었겠죠. 자, 그 이후에는요, 1903년에 러시아가 이제 저기 압록강 하류에 쪽에 있는 이 용화포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용화포를 군사기지로 이제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자 또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일본이 반발을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러일전쟁이죠. 자, 이때요, 이 러시아가 이제 일본과 각축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제 한반도를 39도선으로 나누어서 이제 분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을 제시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안을 거부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실력으로 한반도, 즉 우리 이 조선을 완전히 지배하에 둘 것을 결정하고 결국은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자, 이에 대해서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의 중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한제국 정부는 그 어느 편도 들지 않을 이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러일전쟁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 러일전쟁 중에서는 일단 일본이 그 여순에 있는 이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자, 이런 러일전쟁은요, 일단은 그 러시아가 분명히 우세한 상태에서 일본을 꺾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려와는 다르게 일본이 결국은 이 러시아를 꺾게 되면서 포츠모스 조약을 끝으로 이제 러일전쟁이 이제 우리 한반도로부터 이 러시아를 몰아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 한반도 안에서 각축을 벌일만한 나라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한반도를 침략해서 본인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게 되죠. 자, 먼저 그 첫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한일의정서로 볼 수 있는데, 이 한일의정서는 1904년에 러일전쟁 도중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군사 기지가 필요했죠. 자, 그래서 그 우리 나라에 있는 땅을 군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 허락을 받게 되는 바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일단 군사상의 평의를 위해서 이제 맞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한국과 러시아 간에 맺었던 모든 이익권들을 다 파기시킨다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고요. 군사적으로서는 일본이 이제 군사를 주둔했을 때 그 군용지로서 쓸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서는 이때 경부선과 경의선이 이제 철도가 부설되게 됨으로써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황무지 개척권까지 요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한일의정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일본은 이제 한국과의 이 협약을 하나하나 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제1차
이제 한일협약은 우리가 고문정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왜 고문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로 일본이 이제 원하는 사람, 원하는 나라 출신의 원하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이제 고문으로 이제 파견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간섭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재정과 외교 고문으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고문을 초빙하게 되는데요. 먼저 재정 고문으로는 일본인이었던 메가타가 차지하게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상권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과정을 보았었고요. 그 다음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븐슨이 와서 이제 미국인이죠. 스티븐슨이 와서 우리의 외교에 대해서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조선에 대해서 이제 간섭하는 이 내정 간섭 정도는 점점 강화되게 되고요. 자, 이를 기점으로 해서 1905년에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알고 있죠. 바로 제2차 한일협약을 맺게 되죠. 자, 이 제2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일본은 우리의 조선에 대해서 외교권을 강탈하게 되면서 그 어떤 나라라도 이 조선과 단독으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제 맺게 되는 것을 금지시 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제 외교적으로 누군가 어떤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는 일본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 을사늑약에 대한 이 저항운동이 굉장히 극렬하게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제2차 한일협약은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불리우는 5명의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학부 대신이었던 이완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지용, 이근택, 그리고 박재순, 권중현을 이제 비롯한 이 5명의 사람들을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했던 이 원흉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 외교권을 이제 총괄하게 되는 통감부가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외교에 관련된 것들을 다 일본이 전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그 조선 후기의 숙종 때 백두산 정계를 만들게 되었었죠. 거기에서 통감을 사이에 두고 이 강이 무슨 강이냐에 따라서 이 간도 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싸우게 되는 데 이때 이 외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이 이 간도 지역을 일방적으로 청나라에게 이제 넘겼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권 침탈을 이제 본격화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유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익현이나 이상설 같은 사람들은 상소를 올려서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 조약 체결을 이제 계속 이제 항의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영환과 조병세와 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를 목숨으로 갚겠다 해서 자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인들 같은 경우에 철시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함으로써 일본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언론으로는 우리가 이제 황성신문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장지연의 시혜 방송대국을 통해서 이렇게 을사늑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이 친일파 대신들을 놓고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되는 논조를 싣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황성신문도 당연히 이제 폐간이 됐겠죠. 정관이 됐겠죠. 자, 이후에 이제 고종이 친서를 발표했었던 대한매일신보도 이 언론, 항일 언론에 이제 가담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의 대신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백성들이 열심히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고종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련이 없이 맺어진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당한 조약을 이제 항의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이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당연히 일본에게는 비밀로 보냈겠죠. 자, 이준, 이상설, 이의종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헤이그 특사는 결국 외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견이 됐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언론에 이제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언론에 밝히게 되면서 일본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었고요. 자, 이로써 일본은 이제 이렇게 헤이그의 특사를 마음대로 파견했다는 그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되고요. 자, 이때 이제 고종은 또 미국의 이제 우리 유경공원의 이제 첫 영어 교사였죠. 자, 헐버트를 이제 파견을 해서 이 을사들의 부당함을 이제 토로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죠. 결국은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고요. 자, 3차 한일협약에 해당되는 바로 이 정미 7조약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군사권도 해산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나중에 이제 기후협조라고 해서 사법권이라든지 경찰권도 이제 다 빼앗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1910년에 경술국치로 우리나라의 국권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이 순서를 밟아서 야금야금 이제 조선에 대한 이 자기의 이 영유권을 넓혀가게 되는 이 일본의 과정을 한번 잘 봐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일본이 야금야금 조선을 먹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 국제적으로서 굉장히 묵인했던 조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열간 이 한국 지배를 승인했던 이 조약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짝 살펴봤었는데, 자, 미국과 맺었던 가스트라 테프트 밀항하고요. 영국하고 맺었던 2차 영유동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모든 입권을 포기하고 조선으로부터 이제 나가게 되는 포츠머스 조약. 자, 이게 바로 이 조선에 대한 이 지배력을 일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열강이 양국적으로 승인을 하게 된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이 일본의 이 침략에 맞서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저항운동을 벌이긴 했지만 결국은 이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우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은 우리에게 이제 보안법이라든지 신문지법이라든지 출판법 등을 이제 제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민중 개몽 운동을 억압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일 병약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를 이제 하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는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로 나누어지는 이런 통치를 겪게 되는 이 식민 통치 기간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민 통치는요, 우리가 이렇게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정치적으로서 어떤 것들을 이제 뺏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강요받아야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수탈당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910년대에는요, 무단 통치라고 불리는 통치였어요. 한마디로 그냥 막 통치를 한다는 의미죠. 자, 이때는요, 이 헌병 경찰을 이용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건데, 이제 무관 총독이 와서, 이제 무관 총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 방식이 굉장히 이제 가혹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 조선 총독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조선 총독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군대에 있는 이 경찰이 이제 그 헌병 경찰을 이제 지휘를 하면서 경찰 업무까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이 헌병 경찰 제도를 이제 묵인을 하게 되는데, 이 조선 총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천황의 직속적인 명령을 이제 받아가지고 본인이 의사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왕이 지금 이제 순종이 있겠죠. 그 순종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순종을 이제 쫓아내고 이제 본인 나름대로 일본 천황의 직속적인 명령을 받아서 이제 본인이 이 모든 조선에 대한 이 총괄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선 총독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들에게 맞서 싸우지 못하도록 그 뿌리부터 잘라버리는 이런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자, 이와 같은 이 자유를 다 박탈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요구하는 대로 이제 무조건 이제 시행을 할 것을 강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들에 있어서는요, 가장 좀 가혹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범죄를 즉각 이제 심판하고 즉각 판결할 수 있는 범죄 직결례라고 하는 이 조항에 따라 조선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미 가부계획도 없어졌던 태형령이 부활을 하게 되고요. 또 이때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요, 또 이제 제복을 착용하고 검을 차게 되는 착검을 하게 되는 이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식민 통치를 할지라도 너무 막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이 1910년대의 통치를 우리는
무당으로 통치를 한다고 해서 이 무당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또 이제 조선인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식민통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왔던 이제 친일파들이 있겠죠. 그 친일파들에 대해서도 약간 형식적으로 명예직종으로 해서 그 일환으로 주기 위해서 중추원이라고 하는 이 관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제는 하는 일은 솔직히 없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제 명예직이라고 하죠. 약간 명예직을 그 요건으로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제를 주면서 이제 우리 일본에게 친일을 했던 이 친일파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줬다는 점. 자, 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어떤 중추원이랑 같이 비교가 돼서 나오냐면, 자, 우리 독립협회에서 이제 중추원이라는 관제를 만들어서 결국 이제 대한제국과 함께 헌의육조를 통해서 이제 정치를 했던 그 중추원이 나와요. 이 중추원이랑 바로 이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중추원이랑 비교해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은데, 이 처음에 일어났던 대한제국 시기의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입헌의 바탕을 둔 이런 정치체제로서 활약을 했던 중추원이고요. 일제강점기 때 1910년도에 있었던 이 중추원은 하는 일 없는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했다는 거.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조직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새롭게 13도, 이제 12부, 이제 317군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최하의 이 기구로서 면이라고 하는 이 기구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신문, 이제 황성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 이런 항일 언론신문들은 당연히 다 폐간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서북학계, 대한협회와 같은 이런 학회도 다 이렇게 폐간이 되고 다 이제 해산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교육제도로 보면요. 제1차 조선교육령을 1911년에 내리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일단 수업연한이 일단 그 4년으로 보통학제로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교육이나 실업교육에만 주력을 할 수 있게끔 고등교육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식민통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실업교육이나 이제 쓸모있게 부려먹을 수 있는 교육만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조선어라든지 조선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축소해서 이제 가르치거나 왜곡해서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제 서당 규칙도 이제 발표를 해서 이 서당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허락을 받은 그 교재로 허락을 받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게 되면서 이 사립학교가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억제를 시켰습니다. 자, 이런 이 무단 통치 속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 신민회가 이제 우리가 1907년에 만들어졌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었던 신흥강습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대성학교, 오산학교와 같은 이런 새로운 이 신식학교들을 만들게 되면서 이 사립학교들을 통해서 우리의 애국개몽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이 신민회는요, 결국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해산을 당하게 되면서 이 신민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 비밀 결사 조직들은 사전에 차단한 의미에서 모두 다 잡아서 색출해서 이제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굉장히 이제 우리 조선이 일본에게 이제 무단으로 통치를 당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대접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통치 속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선 사람들은 이거를 견디지 못한 가운데 결국은 폭발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입니다. 자, 이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긴 할 건데요.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에 있었던 탁골모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농촌, 그 다음에 만주, 연해주, 미주까지 쭉 퍼지게 되죠. 자, 이런 만세운동을 지켜보던 이런 다른 나라의 이 언론들도 이 만세,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만세운동을 보도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이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이 모든 식민통치에 대한 실상이 밝혀지게 되면서 일본이 굉장히 나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강의 따사로운 이 눈초리를 받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이 무단통치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결국 1920년대에는요, 통치 방식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게 되죠. 바로 1920년대의 문화통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화통치는 이제 엄격하게 말하자면 정말 문화통치가 아니라요, 기만적인 문화통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는 척 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기만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눈을 살짝 가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1920년대 이제 문화통치인데요. 자, 이 문화통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3.1운동이 전개되게 되면서 이 문화통치를 이대로 계속 했다가는 우리의 이 계속 이 나쁜 이 비판적인 감정들이 이제 들끓게 되니까 이것도 좀 잠잠하게 시킬 뿐더러 국제 여론이 너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좀 잠잠하게 해놓을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 방식을 바뀌게 된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문화통치는 결론적으로 무슨 통치냐? 자,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정책이 바로 이 문화통치의 실상이었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 문화통치 방식을 보면요. 먼저 우리가 항상 이 총독부로 왔었던 이 총독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무관총독이었었죠. 자, 이 무관총독을 문관총독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관총독은 단 한 번도 임명되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헌병경찰을 이제 일반경찰로 이제 바꿔서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자, 이때 이 헌병경찰을 일반경찰로 바꾸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 수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자, 이 경찰 업무에 들어가는 그 돈이 두 배 이상이 이제 투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자유. 자, 1910년도에는 다 박탈당했었어요. 자, 이거에게 이제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이제 이 박탈당했던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하지만 그 자유를 온전히 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전에 이제 검열을 해서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건 삭제하고 이제 너무 그 항일 언론에 대한 이게 이제 좀 들끓는다 싶으면 정관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요렇게 했었고, 또 우리의 교육기에, 자, 6년이었는데 좀 4년으로 이제 줄여버리는 이 교육기에, 자, 이거를 다시 확대시켜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확대한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식민 이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업교육이나 상공교육, 자, 요렇게 써먹는 교육과 같은 이런 교육들만 시키고, 고등교육에서는 거리가 좀 있었다는 거. 자, 이러면서 1920년대에는요, 또 경성제국대우기라고 해가지고, 이 대학까지도 설립을 시켜줬지만, 10명 중에 7명이 일본 학생이고, 3명만이 조선 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문턱이 높은 학교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화통치를 이제 시행을 하고요. 또 1920년대에는 또 치안유지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이런 사상가들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많이 그 독립운동에 대한 이것들을 고치시키는 사상범들을 잡아다가 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하게 되었죠. 자, 요런 의미에서 보면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10년대보다는 조금은 더 이제 살만한, 그래도 인간답게 살고 겉으로는 그래도 살만한 이 시대가 바로 그래도 20년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민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1920년대는 국내와 국외에 있어서 이 민족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시기가 바로 이 1920년대였습니다. 자, 그럼 교육령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이때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조선교육령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교육기회를 확대시켜주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보통학교의 교육연한을 다시 4년에서 6년으로 확대를 시키고요. 또 명목상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이제 말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 교육을 동등하게 시키겠다고 표방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 과 동시에 이제 한국 역사라든지 이제 지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축소를 시켜서 일본 이 교과의 그 비율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일본 역사하고 일본어의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 그리고요, 또 이제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 이 수업 연화는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문화를 배운다든지 이제 그들과 똑같은 문화를 동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일본의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실질적으로는 사용됐다는 것이 바로 이 제2차 조선교육령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30년대 이후로 한번 가볼게요. 자, 1930년대 이후에는요,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여러 나라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본화 시키려고 하는 도마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이 민족 말살 통치는요,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갑자기 성장했던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덩달아서 이 군인들이 또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또 만주사변을 1931년에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을 1937년에 하고, 결국 40년대 이른 1941년에는 미국을 건드리게 되는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문화하고 이 전통을 말살해서 일본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과, 또 이 전쟁 물자에 필요한 이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수탈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했던 게 바로 이 30년대, 40년대에 있었던 민족 말살 통치의 이 정책 내용이었죠. 자, 그럼 어떤 정책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 황국, 바로 황제의 국가에 있어서 식민, 그들을 섬기는 백성이 돼서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갚겠다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황국 식민 서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암송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은혜로운 나라이고, 또 이 은혜로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리고 일선동조로,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 자, 이런 것과 같이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만들과 동시에 이제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일본의 이 전쟁 영웅들에 대해서 참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 같은 경우에도 조선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하는 창씨개명을 강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30, 40년대에는 더 이상 20년대처럼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 생각에는 10년도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막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신문, 잡지, 학회,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산을 당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당했던 이 신문 같은 경우가 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1910년도에 있었던 모든 신문들이 이제 한성신문, 대한매일신보가 없어지게 되면서 1920년대 때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1930년대에 좀 보게 되면 30, 40년대에는 결국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까지 이제 폐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조선어학회가 1940년대 때 결국 해산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정책으로는 이제 보통학교를 이제 국민학교로 개칭을 하면서 한국식민화 정책에 정확히 이제 이어지게 되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국민학교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 충실한, 일본의 충실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교육으로, 자, 이 국민학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보면 거의 1990년대까지는 이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이제 계속 칭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게 되었죠. 자, 이 국민학교의 의미는요, 바로, 충실한 이 한국식민화 정책이랑 이제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 국민학교로 개칭을 한 다음에 한국어나 한국사를 폐지를 완전히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3차 교육령에서는요, 1938년에 이제 교육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한국식민서사를 계속 이제 암송을 하게 되고, 이제 수업시간에 한국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학교가 있다든지, 그러면 엄청난 이 탄압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후에 1943년에는 이 4차 조선교육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수업연한을 이제 축소를 시키게 되고, 그 축소시킨 수업연한 자체도 군사훈련을 실시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 사상범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민족해방운동가들에 대해서 이제 감시와 탄압이 엄청나게 가혹하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총동원체제가 40년대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1940년대에 있었던 정책 내용이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30, 40년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주로 3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건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 경제적으로 이제 수탈을 할 때 산미증식이나 아니면 남녀구별과 같이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40년대 같은 경우에 인간 자체를 모두 다 징병이 가는 징병제, 위암부 이런 것들이 이제 40년대 때 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숟가락, 젓가락, 노트북, 뭐 소뚜껑 이런 것들 다 떼어가게 된 게 바로 40년대 때 있었던 이거니까요. 이 두 개는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민족의 이 억압이 굉장히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의 이 사상의 탄압이라든지 이 교육의 탄압, 정신의 탄압, 이런 육체적인 탄압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탄압도 이제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에 나눠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 수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토지를 약탈하려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1907년대 만들어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우리 조선에 있는 토지를 이제 일본인에게 이제 헐값으로 넘겨서 일본인들의 정착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토지 조사 사업은요, 솔직히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토지 소유권을 하나하나 다 이제 만들어서 근대적인 이 토지 제도를 정착화시키겠다는 게 바로 이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이었는데요. 실질적인 표면적인 목적은 그렇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이제 시키게 되는 건데요. 토지 조사 사업은 신고를 하게 되는 신고주의가 원칙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다 이제 국가에서 수화시킨다는 명목이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이 원칙으로 보면 신고를 하긴 하는데 그 신고 기간이 굉장히 짧고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토지를 신고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 사업이죠. 자, 결국은 이 토지를 가진 사람이요, 직접 가서 토지의 주인과 가격, 모양, 크기들을 그 정해진 날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된 토지는 이 토지세를 정확히 매겨서 세금을 걷고요.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이 동양처식 주식회사에서 그 토지를 이제 토지를 가지고 이제 압수를 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일본인들에게 이제 싸게 헐값으로 이제 팔아넘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온 일본인들이 이제 토지를 가지고 정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는요, 결국 소유권만 인정을 하고 소작권과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소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소작권 자체도 소유권만큼이나 중요했는데요. 이걸 다 부정해버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은 그냥 계약직으로 다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중의 토지라든지 공동의 토지 같은 것들은 또 국가의 토지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이렇게 국유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 국유화가 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일본인들에게 이제 흘러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대부분 이제 자기의 토지를 이제 지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친일파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의 큰 이제 대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 대농장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일본인 대지주가 이제 나타나게 또 이제 많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일파로 많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토지 조사 사업 이외에도요, 또 우리 여러 가지 회사령을 이제 지정하게 되면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선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허가제인데요. 당연히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이 회사 허가를 잘 안 시켜주겠죠. 대신에 이제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해주겠죠. 그리고 산림령이라든지 어업령, 광업령. 자, 이 모두 뭐 산림을 채취한다든지, 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뭐 광업에서 여러 가지 광물을 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이 1910년대에 이 경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허가제로 바꾸게 되면서 우리 조선에 있는 경제를 이렇게 틀어주면서 조선인의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 모든 인권들을 일본에게 넘어가게 해주는 과정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뭐 자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약탈이 많이 당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제 동양철식 주식회사 내에 이제 금융부를 설치를 따로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금융업에 대한 감독권을 이제 행사하게 하고요. 또 이제 세금을 이제 내게 되는 과세 대상을 확보를 해서 이 세율도 증대를 해서 이제 우리 이 조선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수탈을 받게 된 것이죠. 자, 1920년대에는요, 침자세는 이렇게 토지를 빼앗았다고 한다면, 1920년대에는 쌀을 빼앗아갑니다. 바로 산미 증식계획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산미 증식계획은요, 일본이 이제 그 산업화를 굉장히 많이 이루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도시를 떠나서, 아니,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양도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게 되면서 이제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식량 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 어려운 식량 사정을 통해서 결국은 쌀값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고 그 부족한 쌀을 다 조선에서 이제 가져다가 메꾼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이 산미 증식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산미 증식계획은요, 일단은 토지를 개량하고 농사 짓는 이 방법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농법을 개량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생산량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이제 증산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이때 목표가요, 920만 석이 증산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표를 잡고 증산 이제 계획을 계속 실시를 하면서 증산을 이제 해 나갔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 이유는요, 증산은 되긴 됐어요. 아주 조금. 자, 증산은 되긴 됐는데 그 증산량은 딱 30% 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 양은요, 8배가 증가가 되었죠. 당연히 식량 사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만성적인 식량 그 부족 문제에 우리가 치닫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중국이나 이제 만주 연해주로부터 이렇게 밥알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잡곡들을 이제 수출을 해다가 수입을 해다가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농사지어서 다 일본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필요한 게 쌀이잖아요. 그래서 쌀 중심의 단짝형 농업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고, 또 우리 농민의 식량 사정이 이렇게 약화되다 보니까 이제 화정민이 되거나 아니면 만주연해주로 떠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척박한 땅을 일구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작쟁이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런 산미증식계획. 자, 증산 목표에는 실패를 했어요. 증산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증산은 조금 되긴 했지만, 증산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수탈은 계획대로 다 가져가게 되었다는 게 바로 이 산미 증식계획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 이후에는요, 드디어 이 허가대로 이제 운영되었던 회사령, 산림령, 어업령, 광어령 이런 것들이요, 결국 다 철폐하게 되면서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만 하면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회사를 세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신고제로 바꾸게 되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미 일본 자본들이 1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 20년대쯤 되게 되니까 정착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신고제를 바꾸게 되면서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 일본의 이 물건들에게는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에 있어서 일본 상품이 훨씬 더 잘 팔리게끔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는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실패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민족 기업이라고 일컬어진 이런 기업들이 많이 몰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관세 철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은행령이라고 해서 조선인이 소유한 은행을 보다 쉽게 합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은행령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에는 땅을, 토지를, 그 다음에 1920년대에는 쌀을, 그 다음에 1930-4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을 위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요, 이제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한 이런 병참기지와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조선에서 다 공출을 해나가는 병창기지화 정책을 했던 것이 바로 이 30-40년대의 이 경제 수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30년대 때 왜 이렇게 일본이 30년대부터 전쟁을 많이 하게 되냐? 바로 이때 이제 세계 공황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내부 스스로 그 공황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극단적인 이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이 대부분 공항 속에서 이제 중일전쟁, 그다음에 중일전쟁과 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전쟁 물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게 되죠. 자,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1930년대에는요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남면 북양 정책은요 조선을 이제 값싼 원료 기지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남쪽에는 면화를 생산하게 하고요, 북쪽에는 양털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 원료를 조선에서 가져가게끔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남면 북양입니다. 자, 시험에 출제될 때도 30년대에 남면 북양 정책이 실시되었다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빨간 줄로 잘 넣고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광업, 중화학공업, 바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이 공업체계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육성하게 되면서 이 조선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값싸게 그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공업적인 발전은 조금 이제 늘겠죠. 하지만 이제 지역적으로 그 발전되는 그 편중성이 너무 커져 버리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게끔 하게 되는 그런 이 농업과 이 공업의 발전이 아니라 일본인이 필요한 대로 족족 생산을 해내는 그런 생산 기지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자, 자원 같은 경우에도 뭐 금광, 철, 석탄 이런 것들을 약탈하는 목적으로 이제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소뚜껑, 숟가락, 젓가락, 교회 종, 그다음에 학교의 대문까지도 다 뜯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이 약탈을 벌이게 되고 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인들도 먹여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예, 또 우리 조선에게서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20년대 때 중단되었던 산미증식계획이 다시 30년대 때부터 다시 이 산미증식계획이 실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40년대에는요, 자,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식량을 배급제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이제 미국을 계속 공출해 나가는 이 제도로서 계속 실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1930-40년대에 있었던 거고요. 40년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로 징용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위안부. 자, 이게 바로 40년대 때 있었던 일이니까. 네. 자, 여기는 30년대, 자, 여기는 40년대. 자, 이 30-40년대로 따로 구분하는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1910년대, 20년대, 30-40년대를 우리가 구분해서 그 우리 민족의 순환에 대해서 어떤 순환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경제적인 수탈에 있어서도 10년대, 20년대, 30-40년대 어떤 것이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많이 뺏기게 되었는지 보시는데, 특히 30-40년대에는 구분을 해서 30년대에는 주로 어떤 것이, 40년대에는 주로 어떤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뺏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민족의 순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민족의 순환으로 이렇게 많이 당하게 되죠.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을 민족은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1910년대, 20년대, 30-40년대에 해당하는 우리 민족의 이 항일 이제 의병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배워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려는 이제 계몽 운동까지, 자, 이런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대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